그걸 모시겠습니다. 지금 아이는 몇 살이에요? 9살. 9살? 우리 아이도 나중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 좀 빡세게 시키는 편이었는데 예. 안 그러려고요. 지나가는데 좀 네. 그 도움이 됐어요? 어, 진짜요? 네, 아니요. 어. 만약에 우리 아이를 김주영 네. 코디네이터한테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어, 왜요? 왜요? 너무 비싸요. 제가 지원템 봤거든요. 김서영 씨 성대모세가 가능하다! 오, 이거 재밌겠다. 어, 안녕하세요. 자, 갑니다. 액션! 언니님,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여쭙습니다, 어머님. 오, 잘한다! 잘한다! 나야? 인터넷에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두 분이 동시에 레디! 액션! 어머니. 네, 이렇게 따뜻한 팬 서비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너무 따뜻하네요. 자, 저만큼 소리 지. 왜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몇 번째입니까? 저번데요. 엄별보다 예뻐요. 네, 엄마보다 예뻐요. 엄별보다 예뻐요. 네, 엄마보다 예뻐요. 그래가지고 길러주신 어머님에게 한마디. 엄마 미안해. 엄마보다 예쁘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명상실에 들어간 거예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재윤아 사랑해 듣고 싶어요. 재윤아 사랑해. 약간 김주영 캐릭터가 좀 다르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 몰입 들어가는 쌩님. 재윤아 사랑해. 오! 이 학생 울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저는 머리 안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지. 저 세수도 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따뜻한 배우예요. 김서영 배우님. 초음파로 무장한 팬심. 돌고래 소녀와의 만남에 이어서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흥과 끼가 넘치는 시민들의 열정적인 호응과 김서영 씨의 뜨거운 팬 서비스로 강남 사거리가 폭금 달아올랐습니다. 재밌으셨겠다.